삼성전자 결국은 정체됐다 이런 그렇죠.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이번에 누가 봐도 제약바이오죠. 뭐 엔비디아가 조금 쉬면서 하드웨어 쪽이 쉬는 대신에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쪽을 보셔야 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지금 다음 주 우리 투자자들 네. 어디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체크 포인트. 체크포인트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국 대선 지지율의 영향을 가지고 이제 아이디어를 삼으시는 분들은 대선과 관련된 이슈에 주목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뭐그 전에 사전적으로 나오는 어떤 코멘트에 따른 지지율의 변화가 각종 그 기관을 통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뭐 현재 해리스가 조금 유리하다 이런 국면에서는 뭐 주중까지는 어쨌든 해리스 중심의 뭐 투자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제가 아까 서두에 그 사회 불안적인 요소들 가지고 이걸 아이디어로 만든다는 게 사실은 뭐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별로 이제 기분이 좋은 건 아닌데 그렇죠. 어쨌든 이것도 팩트예요. 그래서 나오는 이슈를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침소봉대 식으로 굉장히 크게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한테 새롭게 전개되는 이슈가 있을 때, 뭐 미상의 어떤 이슈가 던져졌을 때 반응을 좀 재빠르게 빨리 과감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이제 팬데믹 이슈도 사실 꺾일 이슈였지만 생각보다 되게 반응이 높아서 그 단기에 한 1, 2주 오르는데도 진단 키트류가 더블 종목이 나올 정도의 방향성이 나왔고요. 전기차 화재 이슈에도 그 몇몇 개 주도했던 종목들은 거의 뭐 50%에서 100% 수익률이 나올 정도의 이슈가 있었고, 이번에 딥페이크 같은 경우도 선도주들 올라간 거는 벌써 60에서 한 70%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생각해보면 아, 이게 무슨 돈이 될까? 이런 생각이 앞서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투자가 안 들어가는데 지금 시장은 어차피 합리적인 걸좀 배제하고 뭐 성장성이라든가 상상 이런 것들에 좀 기반해서 큰 변동성을 이끄는 장세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 초 있게 되는 여러 가지 일정과 더불어서 있게 되는 변동성, 물론 상승 쪽을 기대는 하지만 여러 가지 요소 다 감안해서 네. 그것을 조심하면서 내 투자의 아이디어를 말씀하신 힌트로 참고를 할수 있겠네요. 네, 지금 그러니까 추석 전까지는 저는 지금 장세, 그러니까 거래량이 붙지 않으면서 소소한 테마들 중심의 장세 위주로 간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가 단행되고 나서 시장은 조금 무게감을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다시 재편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한 보름 정도 기간, 추석 연휴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뭐 대형주 입맛에 좀 길들여지거나 취향이 그쪽이신 분들은 조금 재미없을 것 같아요. 반면에 작은 것들 위주로 해서 테마주 중심으로 좀 취향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어떻게든 찾아서 매매할 수 있는 장세가 열릴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가지 이번에 뭐꿩 대신 닭이라고 이제 많이 좀 표현하는데요. 제가 요 장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느 분이 되게 기가 막히게 그림을 그려놨길래 한번 참고삼아 보시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가느냐 아니면 여타 주식이 가느냐 둘 그런 중에 하나다. 거에 이제 방향성인데 저 아래쪽에 이제 푸르스름한 게 삼성전자가 날아갈 때 그림이거든요. 네. 그때는 오히려 저 위쪽에 이제 그 테마주나 아니면 기타 업종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용한데 반면 아래쪽에서 지금 회색을 나타내고 있는 게 삼성전자가 부진할 때예요. 그때 보면 항상 대체재로서 뭐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는 조선주가 날아가기도 했었고 자동차, 화장품, 2차전지, 삼성전자 결국은 이 녀석이 조금 쉬거나 아니면 날아갈 때를 대비해서 이제 종목. 근데 지금 삼성전자 시각이 뭔가요? 지금 약간 날아가는 때는 아니고 네 정체됐다 이런 느낌이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아마 이제 작년 여름까지는 2차 전지로 그 모든 대체 뭐 주도 섹터가 몰입이 됐다고 하면 이번엔 누가 봐도 제약바이오죠. 이쪽으로 지금 흘러간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제가 한 3주째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유도 모르고 왜 그런진 저도 모르겠는데 반등은 나옵니다.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뭐 이를테면 반도체가 빠지니까 이번엔 내 차례 뭐 이런 제목으로 뭐 LG화학 뭐 에코프로 머티 이런 게 한 7%씩 올라가고 네. 이런 현상들이 나왔거든요.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아직 바닥에서 추세는 없는데 적어도 LG화학은 추세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2차 전지를 그냥 막연히 뭐 안 좋다, 캐짐이다, 포비하다 이렇게 봤던 거와는 좀 별다르게 소외주 맥락의 종목들 그리고 특히 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네카오 쪽도 부진하게 보는 게 너무 당연한데 요 녀석들도 좀 이번 주간에 약간 바닥에서 탈피하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외주의 반란 주간 요렇게 이런 것들이 추석 전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 요거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한국 증시에 말씀하신 대로 좀 영향을 끼칠 만한 그 변수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근데 사실 지금 어제 금요일 장 마감 후에 네. 아까 바이오주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ABL 바이오가 공시가 그 임상 그 뭐 부작용 75% 뭐 이런 공시가 좀 나오면서 하한가를 가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월요일 날 또 이 바이오주에 이게 상당히 또 그 뭐라 그럴까 투심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바이오주들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하한가를 갑자기 간 걸 보고 저는 그 임상의 이제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그걸 한 게 아니라 원래는 그 한투 쪽에서 갖고 있던 지분을 전부 다 팔았어요. 이틀에 네. 걸쳐서 장내 매도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게 해석 문제인데 회사에서는 오버행 이슈가 해소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시장에 장내 매도를 했기 때문에 블록딜로 어디 기관이나 외국인한테 넘진 게 아니라 그만큼 유동 물량이 시장에 던져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해서 이만큼 그 유동성이 커졌으니까 파이가 이제 뭐 어떻게 개별로 보면 줄어든 거다 이런 해석으로 저는 했는데 아 저는 뭐 솔직히 그 부작용 이슈라고 보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현재 이제 상황으로만 보면은 던져진 거니까 시장에 풀린 물량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빠지는 게 맞다. 근데 얼마 전에도 그런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화성밸브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그게 최근에 대왕고래 이슈로 해서 막 잘 날아갔었는데 그렇죠. 대주주가 판 거예요. 위에서 5천 원 하던 게 15,000 원 하니까 왜 욕심이 안 나겠습니까? 대주주가 팔면 그 진짜 매도신호인데 팔았는데 사실 근데 판 수량은 2%예요. 네. 근데 그날 주식이 11%인가 빠졌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게 맞나? 던져진 건 그 더 숫자가 늘어난 건 한 2, 3%인데 왜 주식은 10%나 반응이 나왔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본 적도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제가 아직까지 요 시점에서 좀 완성하거나 다 알지 못한 내용 때문에 ABL 바이오가 이제 뭐 급락을 맞았다는 상황이 뭐 주말 사이에 또 많은 해석을 예, 여러분들이 해주시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오버행 이슈가 끝난 게 아니라 시장에 던져졌다라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큼은 빠지고 며칠 좀 조정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전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고요. 혹시 이게 이제 그 업로드가 된 다음에 ABL과 관련된 어떤 이슈를 제가 조금 더 주말에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그리고 댓글이 가능 네네 제가 좀 올려놓겠습니다. 댓글로라도. 알겠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들고 있으신 분은 진짜 밤잠을 못 그렇죠. 자고. 그렇죠. 예, 큰 이슈죠. 이것 때문에 또 바이오주 들고 있는 분들도 같이 불안하고. 왜냐하면 ABL이 특히나 또 이게 특이한 게 그 수요일, 목요일 날 반등이 컸는데 그때 자극이 됐던 게 그 리포트가 나왔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제2의 유한양행이라고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장중에 18%가 올라갔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이용해서 던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약간 괘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부분
조금 걸릴 수 있는데 어찌됐든 그 부작용 이슈는 조금 더 공부를 해서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외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변수를 보면은 전 2차전지 제가 사실 막 우리 옛날에 유명했던 뭐 아저씨처럼 이런 사람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사실 우리 8.15에서도 근 오랫동안 사실 2차전지 쪽을 갖고 있던 분들이 워낙 1년여 동안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그렇죠. 지금이라도 약간 희망이 되는 어떤 것들을 전해드릴 수 있으면 이게 꾸준히 우리가 추적을 해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뉴스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사실 우리가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좋은 뉴스 뭐 절대 안 나오고 있지만 뭐 어제 저녁 때인가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요. 배터리 시장이 뒤집힌다. 예, 지금 그 의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사실 이제 뭐 대선 앞두고 그 정부 기관이 이런데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여러 건들의 이슈를 다 제한을 해달라 이렇게 막 태클을 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의 하나가 중국산 배터리 쓰지 않게 해달라 이런 거를 또 압박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추가 정상회담이 곧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시애틀이 워낙 뭐 절대적으로 큽니다만 우리나라 3사한테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보도가 있어서 사실 지금 2차 전지나 전기차에 뭐 좋은 뉴스라는 건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이런 또 희망이 나오는 것들도 있고 지난주에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화학 쪽으로는 의외로 메이저 수급이 좀 들어온 일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 3주 전부터 강조드리는 게 아 정말 안 좋은 뉴스는 너무 많이 나오지만 주가는 바닥에서 더 안 빠지고 견디고 있는데 이거 조금 지나면 아마 국면전환용 뉴스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전 그런 뉴스가 이제 슬슬 또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드리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이번에 그 실적 발표와 젠슨왕의 그 뭐 인터뷰 이런 거에서 착안이 된 부분인데 결국은 블랙헬이라고 하는 게 이제 괴물칩인데 네. 문제가 이제 발열이 4배 이상 그렇죠. 뜨거워진다 그래서 원래 기초 그 설계를 냉각을 순행식으로 그 온수를 기반으로 해서 데펴서 걔네 기준은 그렇더라고요. 온수로 식히고 더 물이 뜨거워지면 그 뜨거워진 온수를 주변에 공급을 해서 어떤 열 에너지로 승화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데 완전 신재생 뭔가를 만들겠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알고 보면 매우 뜨거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성능이 엄청나게 좋은 만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전력에 대해서 한 1년 반 동안 이슈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제는 블랙헬이 대중화된다라는 걸 뭐 감안하거나 가정해서 보면 냉각의 이슈가 엄청나게 존재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미 좀 선도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냉각주들, 특히 순행식이라든가 뭐 지금 윤활유 쪽도 뭐 정유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윤활유라든가 물을 기반으로 한 이 순행식 그 냉각 테마 이런 것들 좀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딥페이크 오늘 주제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국내 이슈만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위험에 취약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맨 처음에 이거 첫날 이 뉴스 보고서 어느 급으로 생각할까 하다가 제가 생각해놓은 급이 야 이거 전기차 화재급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해서 제가 그 나가는 그 프로그램에 매일 나가서 제가 코너를 하나 하는 게 있는데 거기 이틀 연속으로 끄집어다 주제를 연속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네. 제가 이제 좀 심각하거나 아니면 이게 심각성을 기반으로 해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연속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데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그 장표에서 중간 이슈 보시면 뭐 이게 되게 유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나라 딥페이크 문제는 해결책이 블록체인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다음 주 정도 되면 블록체인 주 보셔야 돼요. 예, 이게 보안주에서 이제 보안주의 맥락인데 이를테면 지금 그 코인류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뭐 종목으로 굳이 말씀드리면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이런 거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딥페이크의 영상 이미지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보이스피싱 왜 당하죠? 그렇죠. 목소리 비슷하니까 당하죠. 그래서 이게 딥보이스라고 하는 또 목소리로 페이크를 일으켜서 맞아,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래서 지금 이미
어제 시간에서 움직인 종목들의 상당수가 이 음성인식 관련주. 이미 보니까 네. 그 유명한 가수들의 목소리를 흉내낸 그렇죠. 노래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많이 나왔죠. 근데 이게 범죄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 물론이죠. 네. 이게 뭐 진짜 어떤 목소리들을 진짜로 합성을 해가지고 대응을 하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저는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커질수록 대응도 커지고 범위도 커지기 때문에 즐거운 뉴스는 아닌데 관련주들은 종목이 신날 수는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웨어러블 로봇 9월달 아마 추석 전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핏 관련주 몇 가지 있어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대한골의 이번 주간 단위로 그 지질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열렸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독도 그 울릉도 쪽 분지 관련된 심포지움도 따로 있었는데 거기에서 유명하신 분이 동해 그 대한고래 섹터가 다른 나라 그 유전 개발 사례로 봤을 때 기름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었고요. 오늘 새벽 뉴스 보니까 석유공사 사장께서 그 동해가스전 투자 주관사를 10개 이상 지금 희망이 들어왔다 이래서 네. 아마 다음 주에 이 대한고래 관련된 이슈도 좀 움직일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딱 내일 모레는 아닌데 뭐 대통령께서 그 체코 방문 일정이 있어요. 추석 전에 네. 아마 가실 것 같은데 여기 또 많은 또 경제사절단들 따라가는데 뭐 4대 기업, 4대 대그룹에 신경을 쓰실 건 없을 것 같고요. 그 따라가는 명단들이 보통 100개 이상 200개 정도 되는데 그게 또 즈음에서 명단이 돌아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뭐 협력할 수 있는 중소단의 특히 이제 코스닥 상장사 네. 이런 것들이 좀 변동성이 있을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제가 장표로는 준비해 오지 않았는데 우리 대표님하고 요 방송 찍기 전에 말씀드렸던 오픈 AI의 기업 가치가 지금 천억 불 정도, 천억 불 정도 지금 평가받는데 기존에 마이크로소프트 외에 애플과 엔비디아가 여기 수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의향을 밝힌 네.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AI의 지금 회의론이 엔비디아 실적 갖고 보실 게 아니라 회의론이 나오는 배경은 돈 버는 AI가 없다라는 건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사례를 보면요.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연초 대비해서 사용자가 60% 이상 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메타의 CEO인 조커버그도 뭐라 그랬냐면 걔네가 갖고 있는 플랫폼이 라마라고 있는데 네. 연초 대비해서 사용자가 10배 이상 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 중심의 하드웨어 중심으로 한 1년 반 그 AI의 어떤 주도권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지금 오픈AI의 투자권이라든가 이런 그 프로그램 LLM 그 다중언어 모델 같은 거에 사용자의 증가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저는 조심스럽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봐야 된다 네. 이런 쪽에 플랫폼 관련주들 이런 거 중심으로 보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바이오 쪽에 어차피 유한양행 중심의 대장주 섹터 역할은 계속될 것 같고요. 배터리 쪽에 뭐 바닥 탈피 이런 것들도 관심이 가고 엔비디아의 블랙헤드 던져준 이제 차세대 이슈가 냉각이다. 액침 냉각주 보셔야 되겠고 뭐 복핏의 이제 그 대중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로봇주 딥페이크는 안타깝지만 사회적인 이슈로 당분간은 자리매김을 할 것 같아서 뭐 음성인식 관련주나 아니면 심지어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체인 관련주들까지 한번 확장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형고래도 뭐 간헐적으로 이제 시추가 11월, 12월 이렇게 어쨌든 일자 시추는 할 돈이 있다라고 산업부 장관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2차 이후는 해외 투자를 받더라도 1차는 자체 예산으로 일단 시작을 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이쪽도 유효한 테마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되면 물론 지금 논의 중이긴 합니다만 애플과 엔비디아까지 투자를 하게 되면 시총 1, 2, 3위 세계 시총 1, 2, 3위가 전부 투자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피상적으로 뭐 1년 반 동안 쭉 왔는데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계속 투자를 해도 돈을 못 벌어 이제 이런 시각이 만연했던 게 이번에 한번 터지면서 관련주들의 하락을 이끌었는데 돈을 못 벌 것 같으면 오픈 AI에 왜 투자하는데 이런 이제 반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AI의 거품 넘 회의론이라는 게 물론 존재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빨리 투자하려고 하는 빅테크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그런 이제 회의론과 거품을 잠재울 수 있는 더 큰 이불로 사용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뭐 엔비디아가 조금 쉬면서 하드웨어 쪽이 쉬는 대신에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쪽을 보셔야 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야, 이 통계를 잠깐 보니까 챗GPT 한국 이용자가 월 396만 명이고 오픈AI가 발표한 것은 주간 사용자가 세계적으로 2억 명이라고 막 작년 가을보다도 두 배 증가했다. 네, 맞습니다. 한국 2천만 명이 이 AI 앱을 깔았다. 대단한데요. 대표님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오늘부로 플러스 1명입니다. 아, 이제 우리 저도 쓸 거예요. 아니, 네.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아, 늦었을 네. 때가 가장 또 빠를 수도 있으니까요. 저도 작년 겨울, 아 가을, 가을서부터 유료 결제를 하고 그래 네. 발전해라. 네. 사용은 별로 안 하면서 예. 그냥 유료 결제만 계속 해왔는데 저도 사실 최근에 네. 상당히 많이 사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사용할수록 너무 편리하고 활용 방안이 자꾸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용을 하시고 뭘 요구하고 하실수록 그 데이터 센터의 서버가 얼마나 열이 나고 막 이러겠어요. 그러네. 결국은 나중에 블랙헬이 더 큰 단위로 이제 차지하게 됐을 때는 정말 시키는 냉각의 이슈가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샘 앨트먼이 1,000조를 펀딩하겠다. 네. 그래서 어이없는 친구를 만나 했는데 네.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가능할 것도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명의 천재 발상을 1,000명, 10,000명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1,000조를 땡기기 위해서는 오픈 AI의 기업 가치가 아까 1,000억 달러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얼마나 커질까 이것도 생각해보면 네. 비상장인 게 좀 아깝긴 하네요. 네. 유사 기업을 찾아서 이렇게 비슷하게 커질 수 있음을 또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희망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도 요즘 최근 이 챗GPT 사용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관련된 책을 내신 분들 또 전문가분들 네.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몇 번 했는데 그분들 말씀이 딱 그렇더라고요. 맞더라고요. IQ 2만짜리 개인 비서를 옆에 둔 것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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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해보니까. 네, 우리 가족분들도 챗GPT 이게 나하고는 동떨어진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활에서 조금씩 조금씩 활용해 보시면 아 이렇게 편리할 수 있구나. 네, 아마 많은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네. 여기에서 분명히 투자의 아이디어가 또 나오겠죠. 물론입니다. 우리 생활 네. 패턴이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생활 속 투자 아이디어.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좋은 인사에 함께해 주신 S1 투자연구소 김동혁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